다 소지할 수 없어. 속이 좀 이상. 식사하는 걸 또 까먹으신 거 아닙니까? 그건 아니지. 사실 하루 먹을 분량을 그냥 한 끼에 몰아먹기로 작정했지. 그래서 더는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다. 아, 그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네요. 필멸자로 산다는 건 참 복잡해.
공간이 없어. 돌아가야 돼. 멀쩡한 물건을 막 버리다니. 좀 사갈래요?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
계속 카달라를 쳐다보는 건가? 아, 뭔가 수상한 짓을 할까봐 감시하는 겁니다. 칼데움에 들이닥친 광기가 아직 알카르누스까지 마술을 뻗지는 않았다. 자크를 죽일 때 주관을 덮어쓴 순례자들이 모여드는데
짐이 너무 많아. 돌아가야 돼.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죠.
요긴하게 쓰이겠죠. 성전에 이것저것 언제나. 다 들고 갈 순 없는 법. 동맹이 싸움을 포기할 뿐 적이 약해진다. 함께 행운.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반갑다 네팔레미. 난 네가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균열을 만들어 줄 수 있다. 하지만 그러려면 균열석이 필요하지. 그늘을 벗어나지 마시오. 시험에서